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종이 악보가 주는 효과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댓글에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와 그 다음에 그 네이버 밴드 링크 넣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가입을 하시면 유용한 사이트가 되실 거니까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반주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반주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보통 이제 반주기 같은 경우 저도 반주기가 이제 있어서 이제 보지만 악보는 똑같이 종이 악보같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박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런 뭐 움직이죠. 약간 무슨 뭐 슬라이드인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로 인해서 박자를 그 기계가 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게 뭐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기계도 있긴 하지만 종이 악보만큼은 간편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주기를 연습을 하면 좋지 않다. 라는 얘기보다 종이 악보로 연습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유용을 할까? 그리고 종이 악보로 좀 유용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종이 악보를 이제 보면 우리 종이 악보가 뭐냐? 우리 일반적인 뭐 책이나 아니면 낱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악보들을 지금 갖고 계시면 악보를 한번 쫙 보세요. 그게 뭐 일반 악보든지 아니면 뭐 앙상블 악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악보란 종이에 그려져 있는 악보만 다 꺼내 보셔서 악보를 보시는데 첫 번째로 종이 악보를 보고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것은 리듬입니다. 리듬. 자, 어떠한 부분에는 뭐 붙임, 뭐 약간 그 뭐 리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붙점 리듬도 있고, 뭐 당김음, 뭐 싱코페이션 리듬도 있고, 조금 빠른 템포의 리듬도 있고 여러 가지 리듬의 종류는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 좀 추천해 드리는 게.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아, 내가 아는 멜로디, 내가 아는 리듬이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두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그런 리듬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세모 또는 뭐 별표, 아니면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이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부분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연습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연습을 하실 때는 꼭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정확하게 그 리듬을 완성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어떠냐면 어려운 리듬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따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은 편리하게 되실 건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구장창 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늘지가 않습니다.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좀 잘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은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못하는 부분을 잘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케이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 내가 어려운 리듬 그런 부분을 동그라미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서 그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악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 내가 작게 연습을 해야겠다. 아, 여기 연주를 해야 되겠다. 여기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 포르테시모로 해야 되겠다. 뭐 메조 피아노로 해야겠다. 뭐 아니면 뭐 피아노로 해야겠다. 아니면 메조 포르테, 뭐 메조 피아노로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악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펜이나 아니면 뭐 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내가 그러한 다이나믹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연주를 하다가 계속 손이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를 계속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이 부분들은 틀려요. 그럼 그렇게 틀리는 그 구간을 내가 싹둑 잘라서 그 부분을 구간적으로 연습을 할 때 내가
마찬가지로 볼펜이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도 돼요. 아,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부분에는 내가 이 스티커를 붙여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내가 스티커만 붙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종이 악보를 보고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계명 연습도 너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좀 간편하다는 거죠. 내가 종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종이 악보는 뭐 기계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니까 그래서 종이 악보로 연습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초나 중급 그 다음에 꾸밈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종이 악보로 보다 보면 꾸밈음 이런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내가 동그라미를 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뭐 반주기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반주기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종이 악보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좀 더 편리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려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주기를 틀어놓고서 연습을 하시면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곡을 완성시키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 곡을 할 때 보통은 뭐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곡을 뭐 한 일주일 안에도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이 돼도 계속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부분 연습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먼저 다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댓글 확인하셔서 링크 들어오시면 유용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